좀 설명해 봐요. 작년 한해 얼마 벌었어요? 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던히 열심히 제자리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딱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가수 데뷔한 지가 딱 20년 되는 해예요. 그랬어 벌써. 오늘 되게 공교롭게도 잔디도 어렸을 때 집 나와서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제가 2000년도에 데뷔를 했는데요. 그 전에도 데뷔했잖아. 2000년도에 딱 아니 그 전에 언더에서 했잖아. 아니에요. 2000년도에 2000년이야. 예, 처음으로 신 데뷔를 했을 때 저를 가수로 입문시켜주신 정풍 선생님께서 오늘 같이 계세요. 저를 예 가수로 처음에 2000년도에 데뷔했을 때 여기서 잠깐 정풍 선생님 그때 처음 발탁하신 계기가 뭡니까? 그때 제가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특강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요? 그 대학의 어떤 교수가 네. 저하고 좀 친했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옛날에 방송국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예. 목소리가 좋은 학생이 있는데 예. 선생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요.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매력이 있길래 그래서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죠. 아, 네. 그때 제가 좀 모질게 기합을 좀 많이 이겼어요. 저 지금 봬도 너무 무서워 선생님 얼굴을 그렇게 된다. 엄하고 무서운 사람 밑에서 해야지. 그래. 네. 오늘 금잔디의 탄탄한 노래 실력이 그럼요. 그때 밑바닥이 됐던 그때 뭐 저 네. 편하게 해주고 뭐 오냐오냐 해준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엄하고 무섭고 때렸던 사람 내가 나를 때렸던 사람은 기억이 나요. 아니, 때리진 않았어요. 선생님 약간 저음 목소리만 들으면 항상 긴장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 노래를 제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예전의 곡들을 불러야 되는 거라서 더 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뜻깊은 아주 새해 맞이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를 입문 가신문 시켜준 선생님 앞에서 한번 노래를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돈 많이 벌어서 네네. 선생님 그 살아생전에 네. 좀 잘해드리시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정확한 품목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설 얼마 안 남았지. 아, 네. 나들어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예.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저 사람 죽을 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은 가시는데. 네. 저 미미 씨 얼굴 봐요. 지금 얼마나 웃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미 씨도 같이 이번에 성공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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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무대를 모실게요. 네. 금잔디 씨가 또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까?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일 텐데 선생님 이게 아빠의 청춘인데요. 아빠의 청춘 이게 저 영화 주제가였거든요. 그렇죠. 예. 옛날에 김승호라는 그 명 배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 돌아가셨는데. 김승호. 김승호. 김일아 씨 아버님 되시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아마 저 기억에 우리나라 역대 김승호 마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역대 배우들 중에서 네. 가장 명배우 몇 분을 뽑아라 그러면은 저는 그렇지. 이분을 뽑겠어요. 그때 이제 그 이 김성호 씨하고 태연실 씨하고 네. 신성일 씨하고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제가로 이 노래가 불려졌는데 이제 그 오기택 씨가 노래했죠. 네. 그 작곡은 손목인 선생이 하셨고 오기택 선생이 없지. 계세요? 지금 좀 몸 저 누워가지고 예. 오랫동안 연세는 높으시죠?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아, 네, 저 또래 좀 됩니다. 예, 예. 아 그래요? 20대 초반. 예. 좀 안, 좀 몸이 괜찮으시죠? 예. 네. 그런데 이 오기택 씨가 이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그래서 네. 오랫동안 많은 가수들도 리바이벌 하기도 했고 그렇죠. 예.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아,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나. 예, 네,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노래의 그 가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아빠가 예.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네. 살아가는 모습을 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아주 잘 그린 영화입니다. 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또 아빠들이 듣고 계실 텐데 우리 금잔디 씨 버전으로 노래 들으면서 아빠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불러오겠습니다.